네, 오늘 말씀 주제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말씀 주제. 뭔가 주제부터 좀 웅장하지 않습니까? 애국심. 네, 애국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을 찾을 텐데요. 먼저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두 장만 착착 넘기시면 나올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애국심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참 말하기가 요즘에 애국심 이러면 이제 정치가 워낙 양극화되어 있어서 또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인가 생각되어지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걸 떠나서 이 강단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치나 어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애국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함께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국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 애자를 써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우리의 애국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과연 애국심이 있느냐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이게 우리가 어디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냐면 그 나라, 내가 속해 있고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국심이 아닌 단지 소속감 정도로는요, 소속감, 그냥 소속감이라고 하는 건 느낌인데요,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이런 느낌만으로는요 그 사람의 확실한 정체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요 뭐든지 다 갖다 붙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 뭐 이 사람하고 오늘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뭔가 좋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하고 뭐가 접점을 찾아야 돼요.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이야기할 때 공통 분모가 될 만한 게 있으면요 그냥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어당겨가지고 그것과 무언가 연관이 있다라는 거, 나도 거기 무언가 소속이 되어 있고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소속감은 절대 애국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뭐 한국 나 좋아한다, 이런 그냥 내가 한국과 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접점 정도로는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러일으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그 대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 분모가 필요했어요.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너무 막 뻘쭘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통 분모가 필요했는데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통 분모인 거예요, 이분하고. 그래서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국에서 뭐 있고 몇 년 지냈어요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반가워서 태국에 잠깐 있었어요. 아주 잠깐 있었는데 그 공통 분모를 발견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아 저도 막 이제 막 태국에 대해 오 태국 어디 계셨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방콕에 계셨던 거예요. 방콕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방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방콕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 접점을 만들어 대니까 저한테 방콕을 가봤냐고 물었는데 가봤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경유하면서 공항에 잠깐 멈췄던 게 다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거기에 뭔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접점이 되어져 있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속감을 밝히기 위해서 막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소속감으로는 그 나라를 사랑한다거나 뭔가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속감으로는 그 대상에 대한 애국심, 그 즉 정체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애국심이라는 건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접점이 있는 소속감 정도로는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확고한 정체성 없이 접점만, 어떤 집단에 속하기 위한 소속감만 가지고 있으면요 대부분은 뭘 찾냐면 안정감을 찾으려고 집단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정감을 어디서 찾겠어요? 사람들은 보통 다수에서 찾아요. 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영역들, 그러니까 다수를 안정감으로 두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다수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다수에 소속이 되려고 합니다. 다수에. 저도 한 번은 이제
저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형제들끼리 모이면요, 형제들끼리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모이면요, 희한하게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리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를 리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보통 이렇게 뭔가 진중하거나 뭔가 이렇게 막 깊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보통 리드하기가 좀 어렵고요. 되게 약간 좀 껄렁껄렁하거나요, 아니면 이제 막 장난기가 많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안 좋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막 서슴없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분위기를 보통 리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도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소속감을. 그러니까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 대화에 참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에 다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끼려고 제가 자꾸 그 말에 동참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자꾸 나도 그 무리에 있다, 나도 이런 사람이다, 나도 잘 나가는 사람, 이런 걸 제가 자꾸 거기서 확인하고 싶은 이런 되게 쪼잔하고 치사한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왠지 저기 안 끼면 도태당할 것 같은, 내가 저기 끼지 않으면 뭔가 소외당할 것만 같은, 이제 뒤떨어지는 사람인 것 같은 이상한 정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어떤 소속감을 가지려고 할 때는 보통 안정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수에 소속되어지고 분위기에 소속이 되려고 한단 말이죠. 흘러가는 분위기.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마음이냐면 그 공동체나 그 집단 혹은 이거를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단이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고 안정감을 줄 수 없으면요, 얼마든지 노선을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건 애국심, 그냥 저 정체성을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애국심이 아니라 그냥 단지 내가 안정감을 둘 소속된 집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 안정감을 줄 수 없어? 그럼 언제든지 노선을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데 애국심은 달라요. 나라가 외면을 받든 박수를 받든 상관없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요, 나라가 잘 나가면 잘 나가서, 못 나가면 못 나가서 내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막 더 애틋하고 더 안타까운 마음이 막 더 찾아들어온, 이게 바로 애국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질될 우려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냥 단지 소속감만 가지려고 하는 거라면, 안정감을 추구하는 거라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사람들의 용기 있는 행동과 결단에 응원하고 지지하는 거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응원해, 너 너무 용기 있는 행동이다, 너무 멋있는 일이다, 지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뛰어드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국뽕이라는 말이 있어요. 애들이 요즘 애들 쓰는 말인데, 국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이야기해요. 대한민국, 뭔가 내 나라가 뭔가 내가 내 나라의 국민인 것이 막 자랑스러워지는 순간, 이런 거 이제 국뽕 맞았다고 요즘 애들 얘기하더라고요. 뽕 맞았다고. 이제 말이 아주 아주 저급해요. 뽕이 뭐예요? 뽕이. 아무튼 국뽕 맞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괜히 한국의 위상이 높이 드러나거나 내가 한국에 속해 있다는 것이 괜히 자랑스럽고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게 뿌듯해지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한국인은 또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은 분명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조금이라도 접점 있잖아요. 그걸 꼭 반드시 찾아내. 유명한 사람 중에서, 잘 나가게 된 성공한 사람 중에서, 이게 뭔가 미국 시민권이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랐는데도 이 사람이 한국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내고, 한국계 저기 사람이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했다 이러면서 어떻게든 막 접점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막 언론에서 엄청 때리고요. 그래서 그 막 중국 사람인데도 아시아 연결되어 있으면요, 중국계 사람인데도 막 아시아인이 막 거기서 막 이렇게 됐다 해서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서 막 같이 그 프라이드를, 자부심을 막 같이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부심을 느낄 수만 있다면 막 사돈의 팔촌의 할아버지의 옆집에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가지고 연결시키고 엄청 부각시킨다라는 거죠. 음식부터 시작해서 요즘 대세인 K-POP 같은 경우에서도요, 해외에서 한국 사람이 등장하면요, 괜히 내가 한국인인 걸 막 드러내고 싶고 막 이게 밝히고 싶은 이런 막 자부심을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속감은요, 초점이 4개 있어요. 내가 안정감을 두고 있는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소속감 때문에 아마 국뽕, 소위 말하는 아까 말했던 국뽕,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졌던 순간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막 어떤 해외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대한민국만의 뭔가가 이렇게 위상이 드러났을 때 뭔가 마음이 그냥 웅장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막 뿌듯해지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인의 위상이 드높인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보면 괜히 마음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프랑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어갖고 이제 프랑스 파리에 도착을 했어요. 파리 가면 또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뭐겠어요?
에펠타워죠, 에펠타워. 에펠타워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고 나서 별거 없어요. 그냥 진짜 그냥 철조 구조물이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를 올라가는데 뭐 돈이 얼마 하는데 됐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서 사진 한 방 찰칵 찍고 그냥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중심가에 로터리처럼 이렇게 중심가에 큰 게 막 박물관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요. 와, 거기를 딱 이제 도착해서 잠깐 내렸는데요. 진짜 플랜카드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플랜카드 엄청 큰 플랜카드가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삼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삼성 이렇게 써 있는데요. 갑자기 제가 거기를 내렸는데 전 이건희 고 이건희 회장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용 그 지금 부회장님인데 이제 곧 회장님 되실 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그분이랑 저랑의 접점이 전혀 없어요. 그저 한국인이라고 하는 접점밖에 없죠. 그분이 뭐 저희에게 뭐 헌금해 주신 적도 없고 만난 걸 사주신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 삼성에서 갤럭시 그냥 딱 S 뭐 어? 20 뭐 이러면서 딱 적혀 있는데 그냥 마음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국이 저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느냐. 이게 바로 한국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어? 이 삼성 이러면서 그냥 내 마음에 누가 막 와서 물어보면 난 한국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한국인이냐 물으면 Yes, I'm Korean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해주고 싶은 누가 다가와서 이야기하면 막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시아인들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나가가지고 나갔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나라가 큰 나라가 옆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그 나라를 먼저 물어보거든요. Are you 뭐지? Chinese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그럼 이게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No, I'm not. I'm Korean. 이렇게 해서 막 드러내고 싶은 마음과 막 이런 자부심과 막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삼성. 삼성. 이러면서 이제 막 갤럭시 핸드폰 보내면서 삐삐삐 이러면서 이제 큰 화면과 애플하고 견줄 수 있는 그 미국의 엄청난 대기업과 견줄 수 있는 엄청난 이 기술을 가진 나라라고 이러면서 이제 자부심이 이걸 저도 경험해 봤단 말이죠. 이런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속한 집단이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을 때는요 그 자신이 이제 그런 이제 속해 있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뿌듯함을 느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나가셔서 혹시라도 키퍼스 처치를 아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 키퍼스 처치 다녀? 이러면은 괜히 나 키퍼스 처치 다녀? 이러면서 이제 또 괜히 막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뭐 그럴 일이 있을까 싶지만 네.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지 소속감만을 가지고 있다면요 내가 속한 집단이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을 때는요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단지 소속감뿐이라면요 여기저기서 치이고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 펼쳐진다면요 소속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속감을 통해서 안정감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디 속해 있지 않다고 하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 속해 있다고 하면 거기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곳에 가려고 하는 그 소속감을 거기다 두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소속감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굳이 구분을 지은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의 방향 때문에 굳이 구분을 지은 겁니다. 그럼 거꾸로 만약에 그 소속감을 가져다주는 집단이 나에게 안정감을 가져다주지 않고 그 소속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게 불이익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을 떠날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정감 때문에 거기에 속하길 바랬다면 내게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없으면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랑해서 내 정체성이 거기 있고 내가 그곳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달라요. 소속감을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진 소속감은요 내가 속한 집단이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자신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막장이고 아무리 나라고 말아먹었어도 그 속한 곳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 나라인 거예요. 내가 속한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면 다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 되나 안 되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마음이었어도 나라 홀랑 말아먹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애국자분들이 자신의 소속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않으셨어요. 대한민국 애국자라고 하는 독립투사라고 하시는 분, 독립투사이신 분들이요. 그 대한민국 나라를 그냥 다른 나라에 그냥 홀랑 팔아먹고 그냥 나라를 홀랑 말아먹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재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소망 없던 이 땅에서 나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라고 밝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요. 그걸 애국자라고 불러요. 나라를 사랑했던,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던 분들을 애국자라고 우리가 부른단 말이에요. 못났어도 내 나라인 거고 잘났어도 내 나라인 거예요. 자, 멋있게 보여도 내 나라인 거고 이게 형편없어도 내 나라인 거예요. 이게 애국심이에요. 잘나갈 때만 막 구분맞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애국심이 아니고 잘나갈 때나 못나갈 때나 그 내 나라인 거, 내 민족 내 나라인 것이 그냥 그 소속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애국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루에 한 유튜브에서 한 두세 개씩 동기부여를 하는 어떤 스피치 하는 영상이나 아니면 이제 연설 같은 거 있죠. 뭐 어떤 이제 뭐 학교 졸업식이나 아니면 축하 연설 같은 그 특히 이제 미국에서나 이럴 때 이렇게 스피치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두세 개쯤은 이렇게 찾아봐요. 스피치하고 연설하는 그 이제 그런 영상들을. 근데 한 번은 제가 정말 참 멋진 스피치,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스피치를 보게 되었는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하는 스피치였어요. 군인이 이제 거의 한 뭐 참모총장쯤 되는 사람인지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그 자신이 이 그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졸업식에 가서 스피치한 영상을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설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하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당신은 하늘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저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뿐인가요? 저 푸른 하늘을 보며 내 나라의 하늘이고 내 조국의 하늘이고 내가 탄 전투기가 만약 당신에게 떠오른다면, 내가 이 나라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는 웅장함과 자부심이 차오른다면 당신은 참 군인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바다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린 바다 보라 그러면 저기 물고기 많겠다, 큰 거 하나 잡아갖고 회 먹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군인, 그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요, 그 애국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요, 바다를 볼 때 그냥 바다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탄 전함이 생각나고 내가 지키고 있는 장소, 내가 지키기 때문에 지켜지고 있는 바다, 내 조국, 내 바다, 내 나라의 바다인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웅장함과 자부심이 차오른다면 당신은 참 군인입니다. 당신은 내가 지키고 있는 이 땅을 본다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멋진 풍경이나 이 땅의 멋진, 죄송합니다. 잘못이고. 예, 이 땅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멋진 산과 나무, 아름다운 동식물이 아니라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지켜지고 있다는 웅장한 마음과 자부심이 느껴지고 있다면 당신은 애국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영어로 표현된 걸 직역을 해서 좀 되게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영어로 들었을 땐 되게 멋있었어요. 영어로 되게 한국말로 직역을 하니까 이렇게 좀 그런데 아무튼 되게 멋있는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이 참 군인의 연설을 들으면 제가 깊이 생각에 빠졌어요.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하늘을 볼 때는요, 자신이 지키고 있는 하늘과 전투기가 생각나겠죠. 전함에 타고 있는 해군이 바다를 볼 땐 내가 지키는 바다와 전함이 떠오르고 웅장한 자부심으로 막 차오른단 말이죠. 육군이 땅을 볼 땐 내가 지키는 땅에 대한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내가 섬기는 나라와 내가 섬기는 사역과 내가 섬기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웅장한 마음과 자부심이 과연 난 느껴지고 있는가? 혹시 사람들에 비해 이렇게 살고 있진 않나? 사람들에 비해 좀 초라해 보이지 않나? 이것 때문에 나 스스로 위축되고 그냥 희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나? 군인만 해도 내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마음이 이 정도의 웅장함을 가지고 지켜내고 있는데 난 과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지켜내는 그 일에 뛰어들 때 나는 이런 웅장함을 갖고 있나? 그것을 통해 내게 이익이 떨어지나 떨어지지 않나?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나 쳐주지 않나 상관없이 내가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을 가지고 맡기신 자리에서 그 영혼들에 대한 웅장한 마음을 난 가지고 있나? 이 질문이 저에게 확 찾아 들어왔어요. 물론 돈 때문일 수도 있어요. 군인들이. 근데 그 나라를 지킬 때 목숨을 내어놓고 내 나라 내가 뺏기면 내가 물러서면
내 가족들 다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냥 내 한 목숨 그 젊은 그 펄펄한 청춘을 사지로 내모는 결정이 가능하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애국심을 나는 가지고 있나? 이 펄펄한 청춘을 기꺼이 사지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이 그냥 헛된 희생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뭔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막 헌신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할 그런 웅장한 마음과 자부심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가?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혹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소심한 고민을 하고 있진 않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락하고 조금 더 괜찮고 그래서 언제든지 내 이익과 내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노선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이 정도의 마음은 아니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라를 향한 애국심이 내가 그곳에 속겠다는 시민권자로서 내가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감추고 난 거기 속한 사람 아니에요 난 거기에 있지 않아요 라고 노선 갈아탈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은 아니었나? 난 과연 이 자리가 내게 자랑스러운가? 보여지게 볼품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박수쳐주고 인정해주진 않더라도 내게 있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주님이 맡기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속한 그곳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자리에서 서 있는 게 그 미션을 감당하고 있는 이 자리가 나에게 과연 자랑스러운가? 내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곳에 속해 있으며 그 시민으로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그것이 주방이든 화장실 청소든 노가다를 하는 일이든 내 주인이신 내 왕, 내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맡기신 일이라서 하고 있는 그 사역이 과연 내게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 일을 하면서도 자랑스럽고 웅장해지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내 안에 있나? 이 질문을 던져보니 보다 본질적인 질문들이 계속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난 지금 내 나라를 사랑하고 있나? 그러니 물을 수밖에 없죠. 내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난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난 이 땅에서의 조국인 대한민국과 내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인가? 난 그 나라의 시민인 것이 과연 자랑스러운가? 단지 소속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접점, 나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요. 나 일주일에 한번 뭐 예배 드려요. 이런 접점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한 그 나라를 향한 그런 자부심과 그런 가슴 뛰는 웅장함이 과연 내 안에서 막 불타오르고 있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게 과연 난 지금 자랑스러운가? 그저 기대고 의지할 소속할 집단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니었나? 난 정말 내 나라를 사랑하는가? 애국심이 있느냐 말이에요. 육체를 입고 살아가며 속해 있는 나라인 대한민국을 사랑해도요 그 대한민국 꼬라지 형편없었을 때에도요 사람들이 다 갖다 말아먹어가지고 더 이상 남은 게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그때에도요 재기할 가능성이 없어서 원조를 받고 지원을 받았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요 나란 빼앗기고 우리의 말을 빼앗겼을 때에도요 나라를 사랑한 수많은 애국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와서 난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내 나라 뺏긴 것 같고 우리말 다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 흔들어 놓으려고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난 이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태극기 들고 뛰쳐나와서 그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정부나 정치나 누구나 전 세계에서도 별로 주목하지 않는 이 나라에 남은 게 없어 보이는데 그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지고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 외쳤던 우리 사랑하는 선배님들이 느꼈을 그 웅장함 그 웅장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자부심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냐고요 모진 고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말을 지키는데 끝까지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는데요 와 참 야 이렇게 한글이 지켜졌구나
그 각 지방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사전을 만들려고, 한국어 한글 사전을 만들려고 모여가지고 거기서 몰래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다가 붙잡히는데, 우리는 다 두드려 맞고 우린 죽어도 이 문서 이거 우리가 지금 정리한 이 자료는 지켜야 된다고 죽어가면서까지 두드려 맞아가면서까지 그걸 지켜내더라고요. 가능성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이 재기할 가능성 없었어요. 근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불타게 했을까요? 무엇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삶을 깎아먹으면서까지 그것을 왜 누가 알아주는데? 가능성 없어 보일 때 얼른 노선 갈아타고 넘어갔었던 한국인들 많았어요. 잘 나갈 땐 내 민족 내 나라인데 못 나가고 형편없이 망가졌을 그때에는 언제든지 노선 갈아타고 일제 앞잡이 놀아 하던 사람들 많았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근데 그때 청소년들, 열 몇 살 되는 청소년들까지 전부 다 교복 입고 뛰쳐나와서 한 손에 작은 태극기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난 내 나라 대한민국 조국인 이 대한민국 난 부끄럽지 않다. 난 일본인이 아니다. 난 조선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면서 길거리에 뛰쳐나와 총부리가 겨눠진 그 상황에서도 대한독립 만세! 하고 외쳤던 그 웅장함!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리고 그것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웅장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라를 향한 사랑, 애국심, 그리고 자신이 그저 못 살고 강대국에 이리저리 짓밟히는 나라였지만 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사람들은 볼품없어 보이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라도 내가 속한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내게 직접 명령하신 명령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가 오늘도 영광스러우시냐고요. 정수 한번 해도, 삽질 한번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리에 서 있어도 내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나에게 직접 명령하신 일이다. 이게 자부심이 되고 웅장해져서 이것을 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이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보기엔 이 땅에서 흥황하는 듯 보였던 때가 있었어요. 중세시대였죠. 그때 막 카톨릭이 거의 세력,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던 통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게 곧 법이 되어졌던 그때 시대에 그때는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의 소속임을 밝히 이야기하는 걸 꺼리지 않았어요. 당당히 밝혔어요. 당당히 이야기하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그 혜택을 보니까, 내가 그래야 그 이익을 보니까 당당히 밝혔어요. 떨어지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이야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소속감 정도 어느 정도의 접점만 가지고서도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때는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흥황하지 못하는 때였어요. 그랬던 것 같아 보이는 때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흥황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거나 위축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 없죠. 하나님이 계신 나라인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쇠퇴하는 것만 같아 보였고, 지금 특별히 사도 바울이 속해 있다고 말하는 지금도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메시아닉을 아직도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정통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메시아닉들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때 세력은 더 볼품 없었어요. 지금은 개신교라고 하는 세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십자가를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뭘 남겨놓고 가셨어야지. 뭐 증거를 남겨놓고 가셨어야 되는데 하나도 증거를 남겨놓고 가시질 않아가지고 그때 직접 경험한 사람, 예수님이 승천하신, 아니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다니시면서 만나셨던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길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선포도 하고 이야기하고 나눌 때마다 핍박받고 맨날 이리저리 털리고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진 핍박을 받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때 당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당시가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 흥황하지 못하는 것, 소수였을 때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수였을 때.
근데 이때 이 나라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요, 너 어디 소속이냐라고 물었을 때 단호하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항상 자신의 소속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막 흩어지면서 막 전도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교회들이 세워진 상황이었어도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펼쳐질지 뻔히 아는 이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전파하거나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그래서 굉장히 세력이 약한 것만 같아 보이는 시기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 상황이었어요. 다른 데서는 뭐 환영받는 곳도 있었고 이랬지만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사도 바울의 지금 역할과 입장이 이곳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찾아간다고 박수쳐주지 않았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설교를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내가 대충 알 것 같아. 그래서 모진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후에 속히 걸음을 옮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상했던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었고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모진 고초를 겪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상황이었죠.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자 누구까지 동원됐냐면 로마의 총독과 그때 당시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까지 개입을 하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발한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믿고 왔었던 모든 것을 전면 부정하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요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정통으로 지켜왔었던, 정통과 전통적으로 지켜왔었던 이 모든 걸 전면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건 그들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며 이거는 곧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이다, 반역을 꿈꾸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모함을 해서 이를 고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냥 막 이런 막 그 분위기가 막 어수선해지고 막 혼란스러워졌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한 것뿐인데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세워진 나라의 모든 정체성을 뒤흔들 만큼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 복음이. 그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설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교를 설파한다거나 다른 종교를 설파한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대부분 알겠지만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기독교 교육과 다양한 영역에서 항상 핍박을 많이 받아요. 기독교는 교육과 다양한 문화, 예술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워진 나라에서도요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추구하려고 할 때는 항상 방해가 되는 게 기독교예요. 교회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로부터 그 이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함을 막 듣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는데 가만 듣고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지금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빌미삼아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던 그 사도 바울의 변호를 듣던 아그리빠 왕이 너 지금 나도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을 위한 변호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래도 전도하려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아 물론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이해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난 복음을 선포하고 외칠 거야 라고 하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때는 바울도 더 다수의 사람들 앞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지금 자기는 지금 소수가 됐는데 그 다수 중에서 앞장서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외로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내친 장본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것 때문에 죽일 이유가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일 이유가 되었었는데 자신이 죽을 이유가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서신서에서 자신을 항상 소개할 때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면서 시작을 해요. 자신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되어진 거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 삼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분으로부터. 항상 소속을 명확하게,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던 바울은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믿는다고 말한 것이 단지 말뿐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 목숨도 걸 수 있었어요. 그 나라가 흥황해 보이지 않고 다수가 아닌 소수였을 때 그는 자랑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외쳤어요. 그것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로마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약하고 작아 보였고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정말 볼품없는 죄수의 모습이었어요. 사슬에 채워진 채로 그냥 너덜너덜한 옷, 누더기 옷 같은 거 입고 일요일 끌려다니느라고 수염은 제대로 깎았나 씻기를 했나 그냥 말끔하지 않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치렁치렁 사슬을 매달고 있는 그가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마음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함을, 이런 자부심과 이런 웅장함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어요. 자기 꼬라지나 신경 써야 될 텐데 야, 니나 신경 써. 니나 잘해. 니 꼬라지 보면 누가 가고 싶어 하겠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요. 더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요. 도대체 뭔데? 뭔데 저 사슬 묶여서도 자부심을 잃지 않아? 뭐길래 저렇게 너덜너덜해져도 그 긍지를 잊지 않아? 그 웅장함을 잃어버리지 않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그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자기가 거기 속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었어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자부심이며 자랑스러움입니까? 그걸 할 때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는 볼품 없어 보여도 야 다른 거 몰라도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말고 내 사는 모습이 이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고 가난해 보이고 뭔가 없어 보이는 것 같더라도 야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 너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게 만나지 모든 영혼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부심과 이 긍지 갖고 계시냐고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저 주일날 교회 다니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난 그 나라에 속한 백성임이 늘 마음이 웅장해지고 난 그래서 이거 직접 대통령에게 직접 오더 받은 것만 해도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하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나 청소하고 있는 거야. 이거면 그냥 청소가 아니야. 이건 그게 그냥 가문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웅장함과 자부심, 이 애국심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시기인 게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수많은 영상의 댓글로 남겨져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는 그게 뭐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성 문제, 돈 문제, 세습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제게 있는 게 사실이고 나라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는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그냥 추락할 대로 추락했어요. 이제는 뭐 어디 교회 간다고 이야기 말만 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택시를 타서 교회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는 그 분이 그 교회로 가느라고 택시를 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갑니까? 교회라고 얘기했더니 오는 내내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요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교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말도 부끄러워지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지는 이 사태, 완전 사회적 이미지는 추락할 대로 추락해버린 이때 누군가 당신에게,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교회 다닙니까? 당신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을 때, 묻는다면 저 여러분 자랑스럽게 대답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저는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쭈뼛거리진 않았냐는 거예요. 혹시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질문 앞에 쭈뼛거리진 않으셨나요?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일말이라도 부끄럽진 않으셨나요? 나의 소속을 밝히기를 주저하진 않으셨었나요? 그렇게 느끼는 정서가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쇠퇴한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니까요. 너무 볼품 없어졌고 신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사람이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교회의 이미지를 걸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세요. 저도 속상하고요. 저라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날 법이 없잖아요.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면요. 내 나라 내 교회의 꼬라지가 어떠하든 그게 홀랑 말아먹었어도 내 나라 내 교회인 거예요. 잘 나갈 때 맞아요. 내 나라 내 교회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다 손가락질하면서 야 거기 뭐하래 나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요. 내 나라 내 교회예요. 나라 꼬라지 형편 없었을 때도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던질 수 있을 만큼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애국자들이 가졌던 동일한 마음이에요. 나라 이렇게 망가졌어도 내 나라다. 교회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져 보여도 내 교회다. 잘 나갈 때도 내 나라 내 교회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지 못하고 볼품없어 보여도 내 나라 내 교회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언제 그곳에 소속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처럼 내가 언제 그곳에 있었는지도 사람들 누구도 모르게 반대편에 서서 손가락질한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라고요. 야, 형편없는 모습이 너무 많지만요. 우리나라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 상징으로 이 땅에 세워놓으신 게 교회예요. 네, 교회답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속상한 마음은 있지만 속상해야죠. 반대편에 서면 안 되죠. 물론 아닌 건 아닌 걸로 드러나야 하고 밝혀져야 돼요. 그래도 내 나라, 내 조국이고 내 교회인 거예요. 우린 이 나라 백성이며 그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한 웅장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을 보며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일이 볼품없어 보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살리기 위한 일을 하며 내가 맡은 것에 자부심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자부심이 있으신가요? 청소하는 일이 맡겨져도 아이를 돌보는 일이 맡겨져도 앞에 서냐 서지 않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냐 받지 않냐 상관없이 그분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이 웅장함이요. 이 웅장함, 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웅장함, 그 나라가 욕먹으면 나도 욕먹는다라고 하는 이 애국심, 내 나라 아무리 볼품없는 형편없는 꼬라지여도 내 나라 내 조국이고 내 교회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요. 그래서 교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질 때 강건도 불구경하듯 손가락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일인 것처럼 가슴을 찢고 동해할 만한 이런 애국심이요. 내 나라에 속한 백성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이 자랑스럽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그냥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나 교회 다녀요, 나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 무슨 사역해요, 이 정도 소속감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분이 욕을 먹으신 자리에도 함께 따라갈 수 있으며 그분이 걸으시는 그 일이 가시밭길이어도 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건 사랑해야만 따라갈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그분의 나라가 흥황할 때도 사랑하지만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서 박수받지 못해도 사랑해야 돼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자신이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이 땅에서 이 땅에 잠깐 나그네처럼 거주하고 있지만 내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소속을 밝히라고 할 때 당당히 밝혔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요. 애국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편이야 내 원함을 위해서 나라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보이든 흥황하든 안 하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국민인 것이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나라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의 프라이드를 느낄 수밖에 없고 마음이 웅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시키시든
내겐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 위해 택정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난 이방인을 섬기는 사역을 한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누구도 박수쳐주지 않는 그 일. 돌아다니면서 고생은 그냥 생고생하며 돌아다녔던 그 사도 바울에 근데 거기에 대한 웅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난 이방인을, 나 같은 놈을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오더를 내리셔서 이방인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게 하셨어. 이거에 대한 영광스러움, 그 직분에 대한 영광스러움이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설거지를 시키셔도, 청소를 해도, 미디어 영역이든 예배 영역이든 다른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자부심, 사람들처럼 뭔가 있고 했다 이거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이 자부심, 하나님 내게 직접 시키신 일이라고 하는 이 프라이드, 이 웅장함,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자부심.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냐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인이냐고 묻는다면 대답하셔야죠.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Yes, I'm Christian. 난 크리스천입니다. 저 교회 다니는 어느 접점을 가... 아니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가장 큰 자부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 그리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절대 초라하지 않다. 그분이 내게 직접 맡기신 일이다 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오늘 하루 애국자로 함께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도 우리 독립투사로 애국자로 주님 앞에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많이 속상하시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수많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요 속상하시죠? 속상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무서워요. 아, 난 잘 버틸 수 있을까? 난 저런 유혹과 저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괜찮을까? 두려움이 제 안에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 교회에서 말할 때 교회를 치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조하면서 아, 그러게요. 참, 그러게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처럼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워 보이지만 잘나도 우리 교회고요, 못나도 우리 교회예요.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환호 받을 때도 내 나라고요, 그렇지 못해도 내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면요, 그 나라가 욕을 먹으면 같이 먹는 거예요. 그 나라가 소외받으면 소외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난 그 나라 백성이니까요. 그리고 나라 꼬라지 형편없고 볼품없어도요, 내 나라인 것이, 내가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부끄러워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게 부끄러워져서는 안 돼요. 소심해져서는 안 돼요. 처음에 저는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야,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보다 이게 얘네들이 내 백성인가 부끄러워하실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아, 막 창피하다, 네가 내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게 창피하다, 너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좀 마라, 너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말하지 마라, 내가 다 창피하고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먼저 드셨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데요, 우리의 꼬라지와 우리 형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 안 하셨대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교회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도 내 교회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 뭘 그렇게 숨길 만한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내 피값 주고 산 내 교회고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자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어느 정도 있으셨나요? 내가 그분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얼마만큼 갖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우리 정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그분께 속했다는 걸 부끄러워했다면요, 진짜 쪽팔린 줄 아셔야 돼요. 우리 꼬라지 어떤 줄 아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누가 누굴 부끄러워해요? 누가 누굴 부끄러워해요? 전 애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잘난 거 없고 다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는데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외치셨던 우리 선배님들처럼 남은 거 별로 없고 가능성 보이지 않아도 뛰쳐나가서 한 손에 태극기 들고 총부리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셨던 우리 선배님들처럼 저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국자가 되고 싶어요.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다 보여도 전 그 나라 외칠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이 사실을 묻기 외에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자부심과 이 긍지와 이 웅장함과 이 자랑스러움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교회에 속한 하늘에 속한 백성임을 확인하고 사는 정체성이 그곳에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할 정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국자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애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소속을 확실하게 밝히세요. 예, 하나님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하나님 저 성도입니다. 예, 하나님 저 자녀입니다. 자신의 소속감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외쳐주세요. 맞아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꼬라지 볼 법 없지만 내가 자랑할 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향당한 외침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결단하며 그렇게 주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